핑크 잘 어울리신 분이 좋더라고. 진짜 잘 어울린다, 핑크. 너무 예쁘다. 어머, 진짜 작다. 어머. 어머, 너무 예쁘다. 옷이 평범하지 않아. 그러니까. 유니크한 옷을. 그럼 남자친구인가요? 이 언니 다 가졌네. 부러워? 어떻게 저 몸매, 저 얼굴에 모든 걸 다 가졌을 남자친구까지 있죠? 안녕하세요. 정훈입니다. 한결입니다. 오늘 보실 영상은 필리핀의 김치우라는 되게 약간 유명하신 배우 하시고 가수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영상 보시면서 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. 네. 네. 그럼 치우님 영상을 한번 봐보자고. 어? 이 노래. 이 노래 너무 좋아. 나는 핑크 잘 어울리신 분이 좋더라고. 진짜 잘 어울린다, 핑크. 너무 예쁜데. 노래 너무 좋은데 한 번만 더 듣자. 좋아, 좋아. 아, 저 신발 신고. 너무 예쁘다, 진짜. 그치. 난 노래도 좋고 동영상도 좋았어. 진짜 이쁘다. 배우랑 가수를 같이 할 만하네. 미모가 아깝다. 춤도 잘 추시는데? 그러니까. 역시. 이 정도면 아이돌을 해도 되지 않나. 얼굴 진짜 작다. 약간 구릿빛 건강한 피부. 어머, 너무 예쁘다. 귀여워. 뭐지? 눈이 되게 크시네. 너무 예뻐. 아. 지글지글해. 이 노래. 못 참으시나요? 이거 못 참지. 아, 이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. 진짜 너무 좋아. 진짜 길 가다 이 노래 들으면 애들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, 진짜. 그치. 에, 진짜로. 언니가 너무 매력적이신데? 진짜 나이스다.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노래가 나이스. 노래가 나이스인 것 같아. 노래가 나이스. 또 느낌이 되게 다르시다. 귀여우셔. 그냥 보라돌인데? 근데 너무 예쁘다. 인플루언서면요. 근데 보라가 잘 어울리시네. 나도 보라가 입어. 커플룩인가요? 그럼 아니. 넌 입꼬리가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데요. 내려갔어. 근데 보라색 잘 어울리시네. 이분이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하시거든요. 그때마다 약간 너무 달라 보여서. 네.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. 옷이 평범하지 않아. 그러니까. 유니크한 옷이. 다 뭐가 있으셔. 우와, 벨트 이쁘다. 무지개 색 하이힐. 저거 신고 발목 접질리면 진짜. 너무 한국인 같은. 아니야, 외국분들 똑같이 생각하실 거야. 아니, 그럼. 여성분들은 다 느끼실 거야. 여기가 회사 복도 그런 건가? 너무 예쁘다. 이런 하이틴 룩도 되게 잘 어울리신다. 약간 머리 뿌까 같아. 뿌까 머리 맞아. 그치, 이렇게 돼가지고. 맞아. 저 머리가 약간 소화하기 되게 힘들어. 그쵸. 얼굴 작지 않은 이상 진짜 엄청 힘들어요. 왜냐면 이제 있는 머리로 이렇게 가릴 수도 있잖아요. 여성분들은 여기 살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뭉쳐야 되니까. 저처럼 이렇게 가릴 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더 올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가리는 상태로. 그치. 소화하기 힘든 머리지. 이거 귀엽다. 그니까. 아니, 얼굴을 저렇게 써도 왜 이쁘지?
타고 난 거지. 왜 저를 보시죠? 아니야. 아니, 너무 좋아하길래. 배우에 가수 하시려면 이 정도 미모는 당연하지. 우와, 머리 푸신 게 훨씬 낫다. 그럼 남자친구인가요? 남자친구. 키 엄청 큰 것 같아. 이 언니 다 가졌네. 부러워? 아니, 아니 어떻게 저 몸매, 저 얼굴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남자친구까지 있죠? 분명 분이신데 잘생기셨더라고 진짜. 왜 결혜도 다 가졌잖아. 대학교도 다니지. 남자친구도 있지. 술도 많이 먹지. 아, 술 많이 먹는 걸 가진 거야? 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? 아, 노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. 그럼. 이 언니 분명 내성발톱 하나쯤인데. 내성발톱이라니. 아, 원래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내성발톱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덜 부러워한다고. 내성발톱이라니. 그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공평하잖아요. 밸런스가 그래요. 아, 웃겨 죽겠네. 알겠습니다. 내성발톱? 오케이. 화가 단단히 났네. 떨어지는데. 아니, 이렇게 하면 사진 잘 나오나 해서. 집에서 혼자. 우리 같은 일반인이 찍으면 그냥 엽서할 뿐이야. 약간 이거는 나의 필 너무 담아야 돼. 아,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탁. 했는데 아, 잘 나왔겠지 보면 다 흔들려 있어. 도전해본다. 뭐지? 같이 추는 건가 봐. 이건 커플로 해도 괜찮겠다. 맞아. 어, 노래 섞었다. 아, 그러네. 뭐야? 뭐 쌍둥인가? 친구인가? 여기 되게 닮았지? 친구? 친구인가요? 이분은 이제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5살인가 차이 나는데 이분이랑 되게 친한 것 같더라고. 이분이랑 영상을 찍은 게 좀 있어가지고. 그리고 이분을 마지막에 나오게 한 건 약간 복선이라고 해야 되나? 제가 다음 영상에 볼 사람을 이 사람으로 정해가지고 오늘 보려고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. 오,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시리즈 같이. 네. 약간 약간 영화 보는. 이번에 1편 2편 시리즈물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. 네, 어떻게 보셨는지요? 일단 미모에 한번 놀랐고 춤에 놀랐고 그 연기에 놀랐습니다. 이렇게 간결하죠? 네, 아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, 아까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. 아니 뭐. 아름다우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. 아이고, 남성분들은 이해할 거예요. 아, 이해하죠. 그쵸, 아름다운 분을 보면은 이해하는 것 같아. 일단 행복하죠. 물론 그렇죠, 당연하죠. 그쵸. 근데 결이는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아유, 이쁜 언니 좋죠. 그치만 내성발톱 하나쯤 있어줘야 밸런스가 맞는다니까요. 그 사랑니라 해. 내성발톱은 좀 아쉬워. 약간 뭔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 말이. 너무 완벽해도 네, 사람이 별로 멋이 없기 때문에. 왜 웃으시죠? 아니에요. 너무 진심 같아 보였나요? 그럴 수 있어요. 좋아요와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. 안녕. 안녕.